기록은 역사란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는 말도 있죠. 승자도 패자도 아닌 늘 묵묵히 세상을 바치고 있는 시민들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이곳. 이들의 시작은 어땠을까요? 군대를 가서 편지를 많이 주고받았어요. 이상원 편집장이랑 주고받은 편지가 당시 제 여자친구 다음으로 많았어요. 야, 이 대구 지역을 좀 바꾸는데 뭐 갈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언론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 우리 지역에서도 좀 작은 이야기를 담는 지역에서 지역 이야기, 마을에서 마을 이야기를 하는 언론이 있으면 좋겠다. 그동안 지역에서 다루지 않았던 이야기, 주변부의 이야기를 담아내고 때로는 사회의 날카로운 질문도 던지며 시민들의 수많은 공감과 지지를 받았는데요. 그렇게 뉴스미는 점차 지역 독립 언론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갔습니다. 우리는 이런 뉴스민을 통해 독립 언론에 대해 고민해 봅니다. 독립 언론이라는 건 언론이 어떤 나쁜 상태로부터 이제 벗어나 있는 그런 언론이죠. 근데 이 나쁜 상태가 어떤 거냐면 정치적인 통제, 경제적 통제, 그리고 기자 개개인이 이제 전문성이 떨어지는 거 이런 거예요. 정치적 상황과 자본 논리에 흔들리지 않으면서 언론의 가치를 지켜가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현재 주류 매체라 일컬어지는 모든 언론의 현실이기도 하죠. 우리가 종합일간지라고 하는 신문들, 그 다음에 방송, 언론 전체로 봤을 때 뭐 시민 전체를 당연히 대변한다고 이제 표방을 하는데 상대적으로는 경제적인 강자, 정치적인 강자들의 어떤 시각이 많이 반영이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수자, 사회학자 이런 거를 대변하는 매체는 없다는 거죠. 상당히 적다는 거죠. 그래서 김재지 같은 게 부자들을 대변하면 그러면은 좀 가난한 사람을 대변하는 매체도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데 이제 그런 게 바로 이제 독립언론. 정치가 그런 현실의 정당 정치만 정치적인 아젠다가 아니고 이런 소수자들이 하는 사회적 요구도 다 정치적인 문제예요. 정치적으로 사실은 이슈화가 안 돼서 그렇지 모든 시민들이 어떤 사회에서 요구하는 건 다 정치가 수렴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역할들을 사실은 언론이 해줘야 되는데 기성 언론들은 이제 그런 역할들을 충분히 못하고 있다. 그런 소수자들을 대변하는 그런 언론들이 희소성이 있는 거예요.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독립 언론이지만 정치권 이슈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지역 여당 당사를 찾은 기자는 뉴스맨의 막내 장은미 기자. 막내긴 하지만 관록의 중견 기자들 사이에서도 끼 하나 죽지 않고 당당히 취재를 합니다. 다른 기자들이 차지하고 남은 구석자리에 앉았지만 사진도 찍고 기사도 쓰고 할 건 다 하는 장은미 기자. 날카로운 질문도 던져봅니다. 어떻게 보면 홍 시장님의 좀 뭐 입장이랑 거의 이제 같았었는데 네, 그러면은 좀 끌려간다 이런 비판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때에 따라 사람이 끌려가든 끌려갈 수 있어야 될 거예요. 아, 네. 명함이 제가 가방에 있어요. 기자 간담회가 끝난 자리에서도 마지막까지 남아 질문을 던지는 장은미 기자입니다. 의원님 그러면 추경 통과 기대해도 되는 건가요? 추경은 이제 콩룸비 신앙이 있는 그 저 분위기를 만들어 달라고 했기 때문에 무슨 상황이든 어쨌든 뚫고 들어가서 물어보고 저희가 스타트업이잖아요. 일종의 언론사의 스타트업이고 이러다 보니까 만들어진 자리를 찾아가서 한다기보다는 어쨌든 간에 어쨌든 자리를 만들어가면서 나아가는 언론이 아닐까 싶어요. 늦은 밤 오랜만에 회식이 있는 날입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여자친구 부모님께 가서 결혼 허락을 받고 왔습니다. 엄청 긴장했대요. 집 그 마련할 돈 모아놨어요. 대출로 무대사 망한 거. 여자친구한테 회사 상황 같은 거 얘기했었어요? 얘기했죠. 다 알고 있죠. 선배 근데 방송 나가면 어떡해요? 언니가 이거 방송 보시고 요즘에 TV 없어. 그러면 회사 상황은? 몰라. 진짜요? 그걸 모른다고? 진짜요? 와, 이거 답 없네, 진짜.
최근에는 1월 달에 이제 회의하는데 대표가 전체 다 모아서 이야기를 나눠야 될 게 있다고 해서 다 모았는데 이제 올해 3월이 되면 계산을 해보니까 월급을 체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어떤 공중에서 시선이 얽혔던 것 같아요. 작년 비슷한 시기에 입사한 은미 씨랑 벼락, 날벼락 만나기 벼락이 떨어진 그런 기분이긴 했는데 앞으로 뭐 먹고 살지? 올해 1월부터 제 급여를 안 받기로 했습니다. 저는 제가 알아서 벌어서 먹고 살겠다. 지역 독립언론 창간 10주년 뉴스민에 다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뉴스민 상황이 바깥으로 좀 알려지고 나니까 어떤 분이 전화가 오셨어요. 뉴스민이 잘 나가는 줄 알았는데 직원도 늘어나고 청기자 TV에도 나오고 해서 돈도 많이 버는 줄 알았는데 언론사가 그렇게 되면 광고도 많이 들어오는 거 아니냐고. 아, 그렇게 운영되는 거였냐. 어떤 매체든 그 재정의 대부분 지배적인 부분이 광고에 의지를 하면 독립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광고주나 그런 거를 의식하지 않기가 굉장히 힘들죠. 이우한 미술관이라고 400억 정도 들여서 이 미술관을 짓겠다고 대구시가 발표를 했었습니다. 이우한 작가의 작품뿐만 아니라 매년 그의 친구들 작품도 매년 20억씩 대구시가 사줘야 된다. 그 이우한 작가와 화가와 김범일 전 대구시장이 주고받았던 편지 내용을 뉴스민이 보도를 했어요. 담당과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기사를 삭제해주면 광고를 주겠다. 그때 50만 원이었어요. 제가 50만 원이면 제 월급인데 저 일요일마다 LPG 가스 배달을 하고 있었는데 한 달에 4번 일하고 나가면 50만 원 봅니다. 그 때문에 기사를 내리라고요? 예, 네. 안 됩니다. 뉴스민이 지키고자 하는 것을 지키다 보니 정작 뉴스민을 지키지 못하게 된 현실. 위기 앞에서 이들의 마음은 무겁습니다. 독립에서 어떤 언론 활동을 했을 때 이 언론이 지속 가능한 형태로 나아가는 게 쉽지 않다는 게 지금 갈수록 이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독립 언론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그런 후원을 포함한 국가의 어떤 공적 지원도 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고 어쨌든 사회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다는 게 이제 지금까지 우리 경험이에요. 아, 정말 절박해서 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뉴스민이 문 닫는다 생각하면 우리의 목소리는 누가 들어주고 특히 지금 이렇게 사건이 벌어질 때는 그래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는데 사건이 없을 때 또 여전히 우리는 길거리에 있거든요. 그럴 때 저희를 취재하고 저희가 뭘 하고 있는지를 취재해주는 언론, 그런 언론이 사라진다는 건 정말 저희한테도 절망스러운 거죠. 제가 이 세상을 살고 또 세상을 이해하는데 뉴스미라는 그런 매체가 많은 도움을 주기 때문에 최근 들어가지고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잘 생존했으면 좋겠다. 저는 지금 빵 만드는 일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저랑 비슷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되게 많이 실어준다 이런 느낌이 있어서 그래서 좀 계속 응원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 뉴스민 같은 지역 언론들이 잘 돼서 나중에 주변에 다른 지역 사는 친구들이 너희 대구 경북에는 뉴스민 같은 좋은 지역 언론사가 있어서 참 부럽다. 그런 얘기 들을 수 있게. 각자가 자기가 굉장히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매체에 이렇게 그 후원을 하면 그런 매체가 이제 여러 개 생겨가지고 나면 그 사람들을 대변하는 어떤 다양한 의견들이 그 매체들을 통해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특정한 뉴스 매체에다가 이렇게 소액이라도 기부를 하면 자기 효능감이 굉장히 커져요. 내가 뉴스에 이렇게 만드는 데 기여를 하고 있구나. 그리고 사실 언론에 후원을 하는 거는 상시적으로 그 사회가 돌아가는 이 사회에 내가 내 목소리를 내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경험들을 통해 가지고 시민으로서 주권자로서 갖고 있는 어떤 자기 정체성을 깨닫는 그런 공부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사회가 발전하는 데 중요합니다. 다양한 목소리가 공존하고 이것이 잘 어우러져 균형을 맞춰갈 때 사회는 발전합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를 대변해주는 역할을
언론이 해야 한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동안 대구 경북 독립언론 뉴스미는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현장을 누볐고 시민들의 삶 속으로 한 발짝 더 깊이 들어갔으며 그렇게 시민들의 진솔한 목소리를 발굴해왔습니다. 창간 10년, 이제 뉴스미는 제2의 창간을 위해 새롭게 뛰려 합니다. 한 10년, 11년 여기서 있어 보니까 내가 살면서 되게 큰 기쁨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제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제가 꿈꿨던 그 세상이 좀 더 따뜻해지는 것 같아서 그런 틈새, 사각지대를 찾아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결혼하면 이제 집을 장만해야 되기 때문에 그 돈 갚으려면 계속 뉴스민이 30년, 40년 있어야 부탁드립니다. 이거 못 쓸 것 같은데요?